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타운 녹십장 임시거처 지정에 반대하는 3차 시위가 내일 열립니다. 버몬트 도로를 차단하고 대규모 시위를 치러질 예정인데 같은 장소에서 LAC가 주도하는 맞불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5일부터 시작된 LA 한인타운 녹십장 임시거처 반대 시위가 매주 토요일 버먼트와 윌셔 코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3차 반대 시위는 버먼트 에비뉴 7가와 윌셔 도로를 차단하고 진행됩니다. 내일 시위로 벌먼길 7가와 윌셔 사이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양방향 도로가 차단됩니다. 이번 시위는 한인뿐 아니라 다인종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 사시는 타 인종분들도 같이 하시거든요. 한인사회는 타운 내 노숙자 임시거처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공청회 절차와 학교가 많은 곳이 아닌 한인타운이라도 다른 장소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볼몬과 칠가 지역은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또 그 지역으로 학교라든가 상권 그리고 일반 거주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인데 쉘터 문제를 일단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왜 우리 한인들이 젊은 애들이나 또 민족학교나 왜 그거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편 타운 내 지정된 노숙자 임시거처 찬성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반대 시위 주최 측은 아이들도 오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내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30명의 경찰이 시위 안전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